뭐야 이거?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머머. 이거 당신이에요? 네, 전데요? 거짓말하지 마세요. 갑자기요? 네. 직업이 뭐세요? 저 비키니 모델이에요. 비키니 모델이요? 어디 사이트가 어딘데요? 사이트는 아니고 인스타에 있어요. 인스타 아이디 뭔데요? 곧 방송에 공개하실 거예요? 알려드릴 수 있는데, 네. 방송에 나가면 조금 그래서 어차피 사진이야 보여줄 수 있거든요.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여름인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서 구매를 하겠습니까? 얼마나 좋습니까? LXX. LXXX, 아, XX. 나왔나요? 아, 이거 도용이잖아요. 네? 이거 본인이라고요? 네, 저예요. 나 얼마 전에 나그 뭐야 영민이 형이랑 이분 인스타그램 같이 봤는데 진짜요? 그 저도 영민 씨 방송 자주 보는데. 진짜요? 저 아프리카 방송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, 예 저번에 그 영민 씨 방송도 우연히 들어가고, K 씨 방송도 우연히 들어가서. 예 예. 저한테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세요. 다 보내보세요. 왜냐면 애들이 안 믿어요. 자꾸 구라라고. 안 믿는다고요? 예. 그 마파에 거, 아, 그 팔로우 걸면 돼요? 예. 알겠습니다. 전화 끊지 말고 걸어보세요. 진짜. 진짜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지? 아니, 그게 아니고, 좀 약간, 그, 아프리카에는 도용이 좀 많거든요. 팔로우 하셨나요? 아니요, 지금 걸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와, 근데 24세 이렇게 자기 사업도 하고 그런 거가. 니 차도 벤츠 타던가. 네, C클래스 타요. C20T. 난 24살 때도 BJ였는데? 오빠 옆캠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? 니 그때 내 봤나? 오빠 옆캠 시절 때 사진 있어요, 저. 아, 진짜가? 저 아프리카 방송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, 예. 저번에 그 영민 씨 방송도 우연히 들어가고, K 씨 방송도 우연히 들어가서. 예. 오빠 지금 팔로우 걸게요. 그래. 잠깐만 기다려봐. 박중규 K라고 돼 있는 거 오빠죠? 중규 1123. 근데 니 아직 팔로우 안 됐는데? 아니. 아니. 나 진짜. 와, 근데 24세 이렇게 자기 사업도 하고 그런 거가. 니 차도 벤츠 타던가. 야, 니 나이가 도영이지? 나가지고. 잠시만요. 도영이네, 씨발 새끼. 개새끼, 진짜. 아이씨! 너 뒤질래? 오빠, 저 엄마 왔어요. 저 엄마 와가지고. 너 만약에 팔로우 안돼 있잖아. 그럼 나이 사람한테 다이렉트 해가지고, 너 고소하라 그런다. 도용했다고? 네, 그렇게 해도 돼요. 지금 뭐야? 확인하세요, 오빠. 그래. 엄마가? 뭐지? 안돼 있는데? 혹시 뭐야? 개 무섭다 진짜. 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통하는 거 진짜 개 소름 끼친다. 엄마 뭐라고? 시끄럽다고? 여보세요? 야, 네, 오빠. 너 무섭다 임마. 누가 무서워요? 너. 저 왜요? 너 옆에 엄마 없잖아. 엄마 있어요. 엄마 바꿔드릴까요? 어머니 목소리 안 들리던데? 엄마. 지금 온 거야? 여보세요? 어머니 주무시잖아. 있다고요, 엄마 옆에. 엄마 여보세요 한 번만 해줘. 여보세요. 여보시오. 어머니 여보세요? 어머니 바꿔줘 봐. 우리 엄마라니까요? 그럼 어머니 바꿔줘 봐. 엄마를 왜 바꾸래? 엄마 옆에 있다니까요. 지금 오셨어요. 아니 근데 너이 정도면 병적인 거 아니냐? 너 남의 사진 가지고 희열 느끼면서 네가 존나 막 이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. 무슨 희열을 느껴요? 너 인스타 팔로우 안 했잖아. 저개 무섭다 진짜 존나 소름 끼친다. 아니 다른 애들은 이렇게까진 안 해요.
아프리카에서 제가 지금 8년째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얼평하면서 이렇게 사진 받았는데 도용을 제가 수백 명을 봤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, 진짜. 근데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이 당사자분께서 글을 올렸습니다. 고소를 진행하겠다. 근데 고소를 진행하려면 K님이 좀 약간 도와주셔야 된다. 고소하면 벌금 존나 세거든요? 12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. 그 범인분 12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.